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되게 뭐 깊게 막 이렇게 하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크게 고민하는 성격은 아닌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뭐랄까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관객분들이나 감독님, 제작자분들이 저한테서 다른 모습을 더 지준 씨 왕자님이시죠. 네네 프린스 이미지를 쓰고 싶으셨던 것 그렇죠. 같고, 좀 벌써 왕자만 세번 했어요. 이제 또 12월, 1월, 뭐 12월 그때 오픈해야 되는 건또 왕자님이고, 그렇죠. 네. 왕국 킹덤 4시도 하셨어요? 4시는 4시는 아니지만, 4시와 비슷한 간신에서는 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그때 누군가의 머리를 조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 신과학계 1편에서만 가발을 착용을 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화제가 돼서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연관검사부에 주신 가발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 본머리를 사진을 갖다가 쓰면서 이게 가발이래서 헤어 제품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정정을 했거든요. 신과학계 2는 내 머리다. 네, 그랬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아쉬웠죠. 늦게 밝힐 걸 생각했었고. 면도기 난 거라도 꼭 들어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가장 재밌었던 게, 감독님 저희 대본에 써 있어요. 태호가 뭐 짧은 머리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짧은 머리면 뭐 완전 삭발? 어느 정도 짧은 머리? 저는 이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삭발이라고 하면 아까 상규형 검정수 때 면도기로까지 민거 바로 다음 단계까지 하고 싶다. 왜냐면 그 감옥 안에서 그 완전 삭발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위협적으로 할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거래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얘기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왠지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아니, 이게 참 습관이 무서워요. 내가 갔다 왔다고 상대도 그럴 거라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감독님도 이런 헤어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배우한테 참아. 애가 말을 하면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뭐 어쨌든 거의 다 감옥 안에 있는 거니까 저는 로맨컵이 어떤가 싶다. 그런 좀, 영화라는 게 화면도 크고 네.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머리를 또 삭발을 해버리려고요. 가발이 좋아요. 가발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키스톡 페이지에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을 다 올려주세요. 신나게 보셨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긴머리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원하는 거는 키스톡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오래 볼게요. 모든 인사들. 이런 어떤 변신 안에서도 또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강태호가 보여줬었던 그런 사소한 행동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처음에 김영사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정수기 물을 한 잔을 딱 마시고 왔다거나, 혹은 뭐 이런 뭐 텀블러에다가 커피 믹스 타 먹는 그런 재소자라니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 같은 게,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설정들은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배우가 아이디어를 좀 내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하게 대본에 다 쓰여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죄송합니다. 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주세요. 정확한 테크닉. 네, 되게 디테일하게 써서, 감독님 취재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대본 작업을 엄청나게 하신 증거죠. 그래서 그게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형민에게 영치금도 뜯어내고, 어떤 물건들 하나하나 들어가는 타이밍, 커피포트 같은 거 갖고 오는 것들이 사실 감옥 안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좀 군림을 하고 있고, 엉처럼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형민을 쪼아가고, 이런 밀당을 대본에 참잘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고, 지나고 나니까 할땐 굉장히 고됐었던 게,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라이브 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고 영화의 토너먼트 자체가 네. 연기 또한 마치 뭐랄까요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놀아봐 하는 느낌으로 전달이 됐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정말로 연습 특히 저는 이제 거의 뮤지컬 연습하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듯이 예, 적견실에서밖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칫 지루할 수 있으니 그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뭐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뭐 대사를 칠 때 대사를 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단어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약속이 다 되어 있었어요. 대사에 맞는 행동의 리듬까지. 예, 리듬에 어떤이면 어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떠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하는 각도도 영화에서 보실 때는 자연스러운 영화 앵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각도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점점 이게 목소리가 힘들어져요. 근데 점점 테크놀로지와 그런 배우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정말 원래도 3D 직종이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신과 함께처럼 VFX가 많은 것만 이제 그럴 것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되게 라이브 한 톤의 매너의 영화조차도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 또는 이 앵글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 점점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양날의 관계 되게 재밌었고 또 반대로 되게 고됐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방식의 움직임을 해야 되는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짜릿함이라는 건 더 클 것 같은데요. 배우 스스로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사실 저는 그게 어떤 시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반에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막 사투리도 핸디캡이고 이 안에서 저 제수목과 빵빵머리로 해서 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되게 디테일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 아무리 이걸 풀어내려고 해도 좀 긴장도 되고 또 워낙에 또 제가 패닝이도 하고 워낙에 또 이렇게 에너지가 정말 둘째가 나면 서러운 선배님이랑 처음 이제 대면을 해서 네.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사실. 두려운 걸 티를 낼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초반쯤에 저는 선배님한테 제 생각에 되게 칭찬이라고 들었고 그때부터 힘이 좀 많이 확 났던 게 특히 연기하실 때 좀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쉬는 때는 잘 웃으시고 막 호탕하게 막 재밌는 얘기 공감도 많이 하시는데 리허설을 볼 때 잘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뮬레의 모습이 나오시면서 제가 뭐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미 어제 먹은 술이 다 올라온다! 근데 제 입장에서 뭔가 됐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칭찬이다 이거. 그래서 그 날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좀 편해졌어요. 금방도 잠깐 사투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 자갈치 부산 출신이라서 이 사투리 감별사거든요. 보통 영화를 봤었을 때 아 배우들이 조금 어색하네 라는 느낌 같은 거 봤는데 이 영화 속의 주준 씨는 정말로 이 부산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도 너무 완벽한 사투리를 구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신부 함께 갑자기 하얀 샥이 나오셔가지고 네, 김유석 씨 같은 경우도 김유석 배우 같은 경우도 뭐 부산에서 오랜 시간 하셨고 또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사투리를 옆에서 봤었을 때 잘 감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셨을 텐데 단순히 이제 배우가 사투리 쓴다는 거는 그냥 어떤 단어를 쓰거나 뭐 억양을 쓰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태도들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게 그 사투리의 그 어떤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주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사투리를 옆에서 봤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저도 이제 주지훈 씨가 정말 이 사투리를 연습하고 막 혼자서 먼저 한 시간 정도 먼저 와서 연습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이제 배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게 연기를 강태호라는 배역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는 거지
사투리를 쓰기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사투리를 완벽하게 해도 소용없는 게 사투리가 완벽해봤자 이렇게 대사가 죽어 있으면, 네. 예, 느낌이 죽어 있으면 그거 안 하니만 못하는. 차라리 사투리를 조금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연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입혀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주준 씨가 이번에 썼던 그 사투리는 강태호랑 캐릭터에 완전히 밀착해서 살아서 이 살아있는 말로 강태호라는 사람의 개성이 완전히 묻어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투리였는데도 그걸 이렇게 구현해냈다는 거는 저는 뭐 120%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가장 주준 씨 사투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혹시 칭찬하고 싶으셨던 대사들 있으세요?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래요 잘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감독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짜라고 이게 사실 큰 목소리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얄밉게 정말 때려주고 싶게끔 하잖아요. 그걸 정말 많이 연습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가족 스텝 지인 시사를 했는데 전 어제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통은 소개팅 인사를 해주잖아요. 옆구리를 빡빡 때리더라고요. 너무 때려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잘 보셨구나. 그렇죠. 면가 연기했었을 때 주변에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했었던 거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면가의 파워보다는 면가가 풍기는 냄새 때문에. 김 감독님은 옆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변해가는 어떤 강태호의 모습을 주준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아 내가 캐스팅 정말 잘했구나. 뭐 제가 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의 한 수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신과 함께 다가오는 신의 한 수다 제목을 그렇게 갔어야 되나 싶은데 이 주배우한테 제가 주배우의 연기에 빠졌던 게 왜 몰랐을까 그전에는 그전 필모드까지 나중에 찾아봤지만 정말 훌륭한 배우였고 그래서 저희 태호라는 그 캐릭터가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감정 자체가 기복도 심하고 자갈치 시궁창에서 탄생한 듯하고 이렇게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고 이 불가시적인 이 캐릭터를 그 우리 주배우가 그 내재된 어떤 욕망과 보여줬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면 굉장히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주배우가 선택을 해줬고 근데 보면 굉장히 그 변신의 폭이라던가 스펀지 같은 느낌들이 현장에 있고 그 순발력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정이 배우들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나중에 좀 더 테이크가 갔을 때 진짜 좋은 연기가 나오는 배우분들이 계시고 네. 초반에 집중력이 그냥 확 오는 배우분들이 계신데 네. 주배우는 초반 스퍼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몰아서 확 때리는데 네,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가지 않아도 네, 것 같고 변신도 스펙트럼도 넓게 표현해주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2018년 이 주지훈 배우의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행복한 관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틸을 한번 보도록